아직 그 우애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죠. 네. 자, 3라운드 최고의 매치맨은 분명합니다. 과연 대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 그리고 7연승의 목표를 삼고 있는 서울 삼성. 오늘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양동근, 김효범, 그리고 서울 삼성에는 라틀리프라는 걸출한 용병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선수가 한국 심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인이 다 돼간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자, 팀워크로 양동근 선수가 먼저 볼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범, 7년여 만에 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공을 잡고 있는 김효범 선수입니다. 슬슬 오른쪽 돌면서 양동근, 함지훈 주고요. 자, 좌중간에 전준범입니다. 찰스로드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양동근, 김효범 선수의 입단을 축하하는 골이 로드 선수 손에서 하나 터졌어요. 사실 찰스로드가 최근 3경기에 좀 압축해보면 득점력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이제 500플락을 하면서 자, 엔지전에서 이제 빗발엔 500플락이 됐죠. 패배를 허물어 해서. 예. 자, 가로챙에서 뭐 찰스로 다시 한번 쏩니다. 들어가나요? 약간 빗나갔고요. 뺏어내는 서울 삼성. 자, 이관희가 골 밑쪽으로 나갔다가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잡고 있는 이관희. 자, 라틀리프와 로드의 골 밑에서의 몸싸움 상당히 치열한데요. 조금 짧네요. 로드가 낚아챘습니다. 김준일 선수의 슛은 빗나가고 말았네요. 자, 양동근. 자, 로드 쪽으로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전준범. 사실 양동근 선수가 이 실제 경기 감각은 좋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볼을 좀 많이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게임 감각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냐 하는 문제인데. 이관희 실패. 자, 삼성이 1분 30초가 지났지만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비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게임은 계속해서 초반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과거 2009-2010 챔피언의 어떤 경험을 양동근, 함지훈, 그리고 박규현 선수가 갖고 있는데요. KGC의 사이먼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로드 선수도 외곽 미드샷이 아주 정확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유재학 감독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죠, 또 이 부분이. 예. 자, 자이투란 금방 김준일 원핸드샷 들어갑니다. 두 번 만에 하나는 성공을 해주네요. 자, 2분 12초 만에 팀의 첫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저 양동근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트가 꽉 찬 느낌. 예. 네, 그걸 지울 수가 없이 들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존재감이 크겠죠. 그렇죠. 네. 양동근 베이스라인 통과 직전 길게 김효범 쏩니다. 짧았어요. 조금 긴장했나요, 김효범. 안타까운 듯 모비스 유니폼을 7년 만에 입고 첫 번째 슛을 날려봤습니다. 박수 쳐주면서 저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축하에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은 그렇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위로해주는 저 박수는 또 김효범 선수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덜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패했지만 유재학 감독도 박수를 쳐주면서 아주 응원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석점 실패. 문태영 선수 불발. 초반이지만 삼성의 공격력이 조금 초반에 무뎌져 보이는데요. 네, 야투가 지금 부정확하죠. 양동근 쏩니다. 들어갑니다. 77일 만에 첫 슛, 첫 득점하는 양동근입니다. 아마 이게 양동근 선수 금년 이번 시즌 두 번째 게임인데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골이 터졌다고 볼 수 있어. 자, 삼성 야투는 계속 허공을 바르고 있습니다. 양동근 한 명 제치고 발빠른 스텝,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엔 불발. 삼성 낚아챘습니다. 이관희, 그리고 김태술. 자, 6대2 넉점 뒤져있는 서울 삼성. 초반이라지만 삼성의 어떤 야투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지. 문태영, 김효범 빡빡한 수비. 라틀리프, 이관희 연결. 이관희가 파고 들어가고요. 로드를 젠킨이 직접 휩쓸었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두 번째 샷인데 지금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찰스 로드 석점 라인 바깥에 위치해 있고요. 전준범 라트리플 달아넣고 쐈는데 실패. 함준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줬습니다. 자, 양동근 엘루터고 로드와의 환상 케미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양동근이 들어가 또 팀이 색깔이 달라지네요. 양동근 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인에서 아웃으로 패스가 자유자재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양동근이 돌아왔습니다. 첫 슛 득점 이후에 어시스트까지. 자, 첫 번째 샷. 자, 이게 아마 감독으로서는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양동근 선수가 와서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로드바이 호흡이 좋았었고요. 예, 그렇죠. 패스도 지금 알맞게 지금 얹어놓고 또 지금 양쪽에 이 감독들은 정말 한 시대 최고의 가드들이 감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코트 리포팅. 박신영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박신영 아나운서. 네, 양동근 선수가 두 달 반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삼성의 김태술 선수는 양동근 형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손목에 철심을 받고 복귀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두 달 반 만에 복귀를 했다는 건 동근이 형은 사람이 아니라 인어가 아닐까 의심된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동근 선수의 복귀와 함께 모비스의 팀 분위기도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삼성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경기 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랜만에 코트에 나서는 양동근 선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을까요? 경기 전 양동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그동안 좀 벤치에서 지켜보면서 답답하셨을 것도 같은데 오늘 좀 복귀 소감 어떠신가요? 답답하다기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컸죠. 개막전부터 다치는 바람에 선수들 사기를 좀 많이 꺾어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은 뭐 또 넘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농구를 잘해야죠. 농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공 선수까지 왔어요. 좀 그때 우승 멤버가 다시 모인 것 같은데. 기분 좋아요. 그리고 효범이 같은 경우는 저랑 또 사석에서도 자주 만났던 친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항상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고 또 동네 주민이거든요. 뭐 출퇴근 할 때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돌아옴으로써 지금 기존에 뛰고 있던 선수들이 한 1분, 2분이라도 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만 준다고 해도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좀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양동근 선수가 오늘 복귀 전 1쿼터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자,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양 팀이 두 점씩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10대 4가 됐고요.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도 양동근 선수가 이제 그 뼈가 골절이 됐으니까 어떤 또 음식을 좀 복용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팀에서 뼈에 붙는 어떤 음식 약은 엄청 갖다 줘서요. 엄청 먹었대요.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김호범이 던졌는데 불발이었지만 리바운드 잡았던 찰스 로드였습니다. 전준범 쏩니다. 짧아요. 자, 양 팀이 오늘 중장거리 야투가 조금 미진한데요. 그렇죠. 자, 손을 뻗어 전준범. 자, 마지막 터치. 공격권 울산 머비스. 슛이 안 들어간 것을 지금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타츠아웃을 만들어냈어요. 예. 자, 6연승 가도 중인 이상민 감독. 오늘 만약에 또 승리한다면 7연승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거의 한 3000일 만에 삼성이 7연승을 하는 거라는 기록이 있더군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삼성도 양동근 선수가 오늘 뛰는 것이 왜 하필 우리 게임이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어떤 유재학 감독의 또 어떤 묘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현재 최강의 전력 삼성을 상대로 양동근, 김효범을 모두 1쿼터부터 기용하고 있는 만수, 유재학 감독. 오늘 이상민 감독을 상대로 이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함지훈 선수가 KG 시즌 이 오세근 선수한테 무득점에 수모를 당했어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아주 자 이게 이제 포인트 나오네요. 유재학 감독. 자, 돌아온 바람의 파이터. 양동근 선수의 복귀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준범 쏩니다. 짧아요. 전준범이 오늘 이 중장거리에 조금 미진한데 김태술과 문태웅 선수가 조금 미루다 보니까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터치가 된 이후에 나갔습니다. 자, 이상하게 행운이 모비스 쪽으로 조금씩 어떻게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네.
확실히 삼성이 오늘 야투가 조금 1쿼터에는 좋지 않네요. 자, 양동근 앞쪽에 김태술이 있습니다. 로드와 라틀리프의 대결 다시 양동근 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샤클락 3초, 2초, 김여범 줬고요. 페이크 2회 약간 짧았네요. 그러나 함준 쪽으로 줬습니다. 양동근 열렸어요. 석점 불발.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성공. 양동근 스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범에게. 자, 들어가지 않은 골은 꼭 수비에서 만회가 되네요. 그렇네요. 자, 조금 초반이지만 스코어가 너무 조금 벌어지죠? 12-4까지 벌어져 있어요. 문태영. 네. 자, 여기서 반칙까지 넣는군요. 자, 김태술 선수의 저렇게 이제 어시스트로 연속 골을 얻어내요. 지금. 예. 석점 와이드 오픈 실패 후 양동우 선수가 역시 가로채기 이후에 멋진 어시스트까지 김진우 선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석점 실패한 이후에는 조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던 양동근 선수인데요. 뭐 오늘 지금 두 번째 깨매요. 아, 얼굴 표정은 밝네요. 그래도. 자, 추가 자유투 문태영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저런 웃음이 또 선수들의 어떤 또 그 분위기. 그렇죠.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 오늘 양동근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선수가 많을 텐데. 맞지? 두 가지의 매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로 양동근 선수가 돌아왔네요. 멋진 어시스트. 중계석까지 골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야, 양동근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시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참 관중들도 또 시청자들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패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앞쪽에 라틀리프의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엘리우 패스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체력적인 안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양동근 선수 휴식으로 들어갔어. 그렇네요. 벤치에서 쉬고 있는 양동근 선수고요. 김광철 선수가 새로 들어갑니다. 자, 김광철도 신인이지만은 최근에 좋은 보탬을 주고 있어요. 자, 함준 연결. 전준범에게 약간 깊었던 패스였는데요. 자, 로드도 한 번에 잡지 못해서 2초, 1초 남겨놓고 쏩니다. 약간 길었는데요. 마지막 터치는 함지훈 선수였습니다. 자, 공격권 서울 삼성. 자, 양동 선수가 제 생각 때문에 그런가요? 5천만 뛰니까 좀 땀도 많이 흘리는 것 같고요. 예. 아니요, 요새 지금 바깥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관 안에 이 온도가 사실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예. 자, 로드에 손 맞고 계속된 삼성의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좋은 패스가 하나 더 들어왔지만 지금 백보드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아웃볼이 됐죠, 삼성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 12월 21일 오리온전 이후에 6연승 가도의 삼성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준범 중앙선. 자, 통과. 삼성이 이제 강점이 높이 위력을 살려야 되니까 또 스포플레이. 예. 김여범 들어오는 로드 짧았습니다. 양동근과 김여범이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모비스는 마음먹은 대로 계속해서 지금 게임이 잘 풀려지고 있어요. 예. 사실 양동근과 김여범의 그 효과는 로드에게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여범 선수가 이 친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까 7년 전하고.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아마 게임을 뛰기가 편안하리라고 보여져요. 자, 벤치에서는 역시 응원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양동근 선수고요. 로드도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티 밀러가 새로 들어갔고요. 김태술 고군분투. 하지만 뒤쪽에서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삼성의 반칙이었습니다. 김준일 선수죠. 예. 자, 김태술 선수가 글쎄요, 경기 전에 뭐 박시영 아나운서가 만나봤을 때도 양동훈 선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회복 능력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죠. 77년 만에 지금 골절을 풀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인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여범. 자, 김광철.
자, 웨거루저스 밀러 그리고 쏩니다. 깜빡니다. 자,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있어요. 밀러의 석점까지 터지고 있어요. 자, 크레이기 질풍처럼 들어갑니다. 힘으로 두 점을 쏟아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 이 삼성이 게임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풀어내는 게 크레이그 선수였거든요. 예. 네, 이 어쨌거나 첫골을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므로서 삼성의 처진 분위기를 띄워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밀러 크레이그 앞에 두고 외곽으로 연결. 자, 샤클락 내려갑니다. 블록샷 걸렸어요. 김준일, 김태술, 김여범이 끊어냈습니다. 자, 15.2초가 남겨진 상황인데 과연 라이크 예. 파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데 자, 그리고 이게 슛 동작이었는지도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될 때는 아, 그렇네요. 예. 자유투가 무조건 주어지는 거니까 자, 유파울을 선언합니다. 김효범 선수가 지금은 일선에서 좀 끊어냈는데 네, 사실 지금은 그렇게 파워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네. 자, 김효범 선수가 오늘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파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삼성에 막혔던 숨통을 확 트이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파울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하는 삼성의 김태술이고요. 자, 김태술을 쉬게 해주고 주희정 선수를 투입시키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경기 전에 이제 주희정 선수가 이제 중계석에 왔었잖아요. 이제 스틸 기록 이제 두 개가 남겨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는데요. 1500 스틸 마이너스 두 개입니다. 자, 지금은 또 테크니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자, 유파울이 이어서 지금 티파울까지 선언을 당합니다. 자, 1쿼터 마지막 어떤 순간에 모비스 선수는 조금 기분 나쁜 연속적인 파울인데 자, 19대 12에서 공격권까지 삼성이 받고 있고요. 자, 김광철의 파울. 김효범 선수 파울 하나가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삼성적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유작 감독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심판진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 3초, 2초 마땅하죠? 크레이그 던집니다. 약간 무리한 슛이었는데요. 자, 결국 19대 12로 울산 모비스 1쿼터를 이긴 상황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네, 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양동근 효과를 충분히 본 1쿼터였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은 오늘 조금 산만한 플레이를 펼친 1쿼터였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1쿼터 19대 12 양동근 김효범 효과를 1쿼터에 누렸던 모비스 2쿼터 어떨지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